과학과 조교수입니다. 우리 김창혁 교수님께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참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머리가 빠졌는데 그때는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집안에 좀 우환이 있었더니 원형 탈모증이 생겨가지고 그 소독약을 좀 받았더니 쉽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있는 포워드 프라블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문제가. 그 CT의 그 매스매틱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프랙티컬한 엔지니어니까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개발했던 PET-MR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PET과 MR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PET-MR에 대한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했던 MR의 각 그 구성품들 검출기, 신호처리, 그 다음에 3T 헤드코일을 새로 제작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성능평가하고 영상 획득한 결론을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의료 영상은 뭐 여러가지 모델리티들이 다 사용되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5개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CT나 뭐 초음파 MR은 우리가 어네토미칼한 영상을 정보를 많이 준다. 근데 이게 그 공간 분해능이 좋고 아주 선명한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멋진 사진처럼 깨끗한 영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해각 영상이라든가 옵티컬 영상 이런 것들은 그 영상이 좀 뿌였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분자 모레큘라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센스티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의 소금이 물에 있더라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 소금의 크기가 뭐 많아야 꼭 보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뭐 종류의 모델리티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ET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글루코스에 F18이라는 동위원소를 붙여서 이렇게 약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맥 주사를 10mQ 정도 하고 나면 혈관을 따서 몸에 퍼지다가 어느 특정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배출이 되는데 이때 이 F18이 포지트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그 원자 핵에서부터 양전자가 방출이 되고 이것들이 이렇게 이 물질 인근에서 전자들하고 충돌한 뒤에 어느 하나의 전자하고 이렇게 소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개의 감마레이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거의 180도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정보를 얻어서 이 두 개의 그 디텍터의 위치로부터 추정할 수 있죠. 어디에서 이게 방출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라인이 길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또 하나의 라인을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은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장시간 얻게 된다면은 이런 라인 오브 인터랙션으로부터 영상을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PET은 장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은 양의 양을 가지고도 이것들이 몸의 어느 부위에 또 어떤 조직에 어떤 물질에 달라붙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도가 높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이 감마레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큰 성광체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광자들을 광 센서로서 받아들이고 그게 링 형태로 된 검출기에서 이런 신호처리 회로를 거쳐서 사이노그램을 얻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라인 오브 인트레스 데이터에서 사이노그램을 얻게 되고 그걸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지트론 에미터들이 그 실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반감기가 2분에서부터 뭐 한 4일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따라서 그 용도들이 제약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한 110분 정도 되는 F18이고 이것은 최대 0.64매브의 포지트론이라는 방사선을 내게 됩니다. 이건 그 최대 에너지에서 비전거리가 0.3mm,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 멀리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불확정도가 공간적 불확정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트론 에미터들을 뭐 이온 상태라든가 모레큘 또 특별한 그 드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서
우리 인체에서 필요하는 혹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온이라든가 펩타이드, 스몰 모레큘들하고 붙여서 우리가 특정 장기나 특정 티슈들을 우리가 타겟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펫 영상을 얻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전신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에 메타스테시스가 이 리버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혹은 전역에 그 퍼져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뇌 부위는 좀 더 고민감도로 이렇게 알츠하이머 페이션트 경우에 FDG 인테이크가 적다는 건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혹은 전신 영상 이 두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I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소 원자핵이나 전자들은 스핀 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차지드 파티클이 회전하면은 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석으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이 강한 자기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패러렐하게, 일부는 앤티패러렐하게 얼라인이 되는데, 여기에 수직 방향의 이제 RF 필드를 가하게 되면은 옆으로 눕게 되고 이 필드를 끊어줄 때 세차 운동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 수소들이 있는 그 주변 물질들의 그 어떤 물질 구조, 격자 구조 이런 거의 함수로 이완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장기들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MRI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세 개의 그 코일로 되어 있는데 마그넷을 만드는 비필드 코일하고 3차원 그 XYZ의 그 코디네이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코일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신호를 이제 자극을 주고 거기서 나온 신호를 받는 RF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F 코일에서는 신호를 90도 방향으로 주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R 영상도 역시 전신 영상과 뇌 영상을 보게 되는데, 뇌 영상의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별도의 그 헤드 코일을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한 분해능의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프트 티슈라도 그게 좀 더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약간의 밀도 차 같은 거, 또 구성 성분 차들도 MR은 잘 보이고, 또 분해능도 거의 0.1mm 수준까지 아주 고해상도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PET과 MR의 각각의 장점을 합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PET은 CT하고 이미 결합이 돼 있었고 최근 들어서 MR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5년도 논문은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뇌종양을 갖다가 MR만 가지고 진단했을 때보다 MR과 PET을 같이 이용했을 때 센시티비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또 논란이 있어요. 이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형으로 PET MR을 결합을 해서 순차적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지멘스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출시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100억 가까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이제 했던 것은 이렇게 기존의 어느 MRI에다가 안에다 PET을 만들어 넣음으로써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음으로써 뇌에만 이제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PET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PET에 쓸 수 있는 MR 코일까지 같이 개발을 했고, 그래서 뇌에만 찍을 수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면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PET과 MR 사진을 동시에 찍을 수 있음으로써 그 기하학적으로 두 영합을 영상을 정합시킬 때 그 오차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PET CT에 비해서 PET MR은 어떤 연조직 영상 진단에 훨씬 유리합니다. 뇌라든가 근골격계. 그리고 또 다른 장점들은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 이동수 교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펑셔널 MRI나 PET 같은 거와 같이 그 코릴레이션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MR 콘트라스트 에이전트하고 PET 트레이서의 그 시간적인 그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MR 스펙트로스코피하고의 그 관계, F18이나 F19을 동시에 쓰므로써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기계를 만드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죠. 그래서 뇌 검사용 그 MR 삽입형 PET이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만화를 보시면은 여기에 MR 보호 뒷면에
팻링을 만들고 이게 드르락달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눕게 되면은 팻링이 들어가고 팻링 내부에 RF 코일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MR과 팻을 동시에 찍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은 개발한 게 아닌데 이 카이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3테슬라 12년 전에 설치가 된 그 아이솔이라는 국내 회사에 의한 3테슬라 MRI입니다. 지금도 영상이 잘 나오고 있고 그거의 디멘전이나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MR 시스템에다가 팻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팻은 약 390mm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쪽 길이 방향으로는 돈의 제약이 있어서 6cm 정도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뇌를 커버하려면 적어도 한 25cm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는 6cm 정도까지만 만들었고 거기에 필요한 검출기들 그리고 전치 증폭기, 위치 판별 회로 이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국내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한 팀들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큐션에서 PC로 가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 오브 인터랙션 데이터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발한 검출기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뚜껑을 열면은 이 안에다가 이런 블록이란 걸 집어넣을 수 있고 블록에는 4x4의 모듈이 들어가고 한 개의 모듈은 또 4x4의 2cm의 LIS 크리스탈하고 약 3mm의 피치를 갖는 4x4 어레이의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라는 광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이제 광 센서고 크리스탈은 외국에서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이 검출기 광 센서는 기존의 그 PM 튜브가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고 모든 PET이나 PET-CT에는 PMT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공관이기 때문에 MR 마그네틱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PET의 패턴이 뭉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APD나 실리콘 PM과 같이 두께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내인 실리콘 디바이스를 쓰면은 자장 안에서도 수십 마이크론 안에서 3mm의 피치를 갖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 APD를 사용해서 개발을 한 거고 저희는 이것보다 좀 어드밴스드 된 실리콘 PM이란 걸 국내 나노 종합 기술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이걸 사용을 직접 했습니다. 이게 이 실리콘 PM에 비해서 APD에 비해서 실리콘 PM은 이 증폭도가 거의 PM 튜브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신호를 미약한 PET 신호에 대해서 큰 신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분해능도 아주 우수하고 인가 전압도 APD보다 낮아서 또 APM보다 낮아서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SIPM은 사실 저희 특허는 아니고 2007년도 센슬사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것은 20 내지 50 마이크로미터의 마이크로 셀들이 2차원으로 수천 개가 배열돼서 한 개의 포토 센서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 레이아웃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한 개의 마이크로 셀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다이오드인데 어발란치 포토 다이오드고 이게 아주 게인을 맥시멈까지 추구한 가이거 모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레이아웃이고 심볼인데 우리가 멀리 뭐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은 그 포톤이 한 개 정도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포톤 한 개, 싱글 포톤, 가시광선 포톤 한 개도 측정이 가능하고 두 개, 세 개도 가능을 합니다. 이건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저희 샘플에서 만든 한 개의 포톤, 이쪽은 백그라운드고요. 한 개의 포톤, 두 개의 포톤, 세 개의 포톤이 왔을 때 신호인데 세 개의 포톤은 노이즈에 묻혀서 좀 보이진 않지만 한 개의 포톤들이 잘 측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마이크로셀로 한 개의 포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앞에 보여다시피 수천 개의 그 마이크로 셀들이 각각 한 개씩 포톤을 측정하는데 펫에 쓰이는 511캐브가 여러 개의 그 포톤을 만들어내고 신틸레이터에서 그러면 그것을 각각 낱개로 쪼갠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고 다시 취합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저희 먼저 만들었던 센서를 사하고 비교를 해왔을 때 빨간색으로 된 게 다 저희가 우수한 것인데 단 한 가지 분야만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리스탈과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1캐브 감마레이가 들어와서 약 8,700개의 가시광선을 내고 그 중에
800개 정도만이 어블란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신호가 오실로스코프상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 510 케이블을 소듐 동연소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포토 피크가 보이게 되고, 저희는 10% 정도까지의 실험실에서 레졸루션을 얻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수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디텍터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전치 증폭기도 여러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와 같이 4채널, 그러니까 16x16은 16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4채널씩이면 4개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4600채널이 사용되는데, 이 전치 증폭기들을 이런 위치 판별 회로에 다 꽂을 수 있도록 다량으로 만들어서 이런 상자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파트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국산화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실험을 했을 때는 이런 8채널 ADC 보드를 3개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D MR 헤드코일도 다시 설계를 했는데, 이 버전 두 가지로 했었고, 여기에 그 유니포미티가 이제 펫을 집어넣었더니 헤드코일의 신호가 펫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니포미티 설계를 좀 잘해서 좀 상승을 시켰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펫이 있는 상태에서 MR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이렇게 노이즈한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밖을 골드 메쉬로 막음으로써 펫의 영향을 최소로 줄이고, 설계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설계를 해서 이 쉴드가 있을 경우에, 이 쉴드는 이제 펫 디바이스도 보호하고 MR의 이미지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쉴드로 이렇게 좋은 영상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 이런 보트를 넣었을 때 아주 전면이 이 단면을 봤을 때 유니폼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드웨어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3대의 PC를 이용해서 MR 데이터 PC하고 그 다음에 펜용 데이터 큐션 PC, 그 다음에 전체를 이미지 리컨하고 코렉션하는 PC, 이 3대의 PC에서 각각의 MR과 PET 데이터를 받고 프리프로세싱, 사이노그램에 대한 코렉션을 하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어테뉴에이션, 스캐터 코렉션 등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ET MR을 개발하는데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이, PET CT는 CT의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PET의 어테뉴에이션 코렉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람 뭐 스컬도 있지만 또 아래쪽에 뼈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간마레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양이 이 뼈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MR에서는 이 뼈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장 안에서는 CT를 넣을 수도 없고 동연소를 넣기도 힘들어서 이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또 커렉션을 할 때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 리컨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그 오더드 서브셋 엑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잘 알려진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이런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집어넣고, 또 여기에 토탈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런 항들을 수정을 해서 전체 해상도가 이렇게 증가 4배 정도 증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OSEM 메소드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만 했을 때 토탈 베리에이션 메소드까지 사전 함수를 넣었을 때 리컨스트럭션 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CPU와 GPU를 같이 적용을 했고, SIMD하고 SMT 이것도 제가 잘 모르는 용어인데 이걸 적용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터레이션을 5번 하고 18 서브셋을 이용했을 때 속도가 한 5.6배 정도 향상이 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죄송합니다. 팬텀에서 그 이터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혹은 이 메소드에 따라서 그 연산 시간이 이제 점점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게 이제 어테뉴에이션 코렉션인데, 그것은 MR 영상에서부터 어테뉴에이션 코렉션을 찾아내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MR 영상을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CT에서 유출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출된 그 제너럴한 그 스컬의 모양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스컬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CT에서 얻어진 어테뉴에이션 맵인데,
이것은 MR, 이 두 가지는 MR 베이스드 어테뉴에이션 맵을 CT처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거의 CT하고 큰 차이가 없고, 이 단면을 갖다가 두 가지 어테뉴에이션 맵을 이용했을 때 이 단면의 오차가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 데이터만 갖고도 CT 없이도 충분히 어테뉴에이션 코렉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시스템을 완성한 후에 이게 삽입하기 전에 링 모습이고, 이쪽이 일렉트로닉스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팻 링이 있고 헤드 코일이 있고, 이건 팬텀입니다. 여기에 케이블들이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팻 영상을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에너지, 시간, 공간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측정을 했는데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까지도 얻은 적이 있지만 18% 정도 에너지 레졸루션을 얻게 됐었고, 시간도 3.6 나노세컨드, 이건 타임 스펙트로스코피고, 공간 불회능은 이런 팬텀에서 약 3mm 정도 풀리스 F 맥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핫 라드 팬텀을 FDG를 0.5mm끼리 주입하고 찍은 영상들인데, 이 왼쪽이 팬 영상이고 이게 MR 영상이고 퓨즈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호프만 팬텀에서도 팬 영상, MR, 그다음에 융합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의 발론티어를 저희가 돈을 조금 주고, 그러니까 순수한 발론티어는 아닙니다.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발론티어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학생이 와서 늦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지금 MR 그 시퀀스별로 영상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학생의 경우 5월 31일 날 찍었는데, MR 이미지와 이쪽은 지금 팻은 6cm밖에 높이를 벌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리나 사지털 이미지는 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팻 이미지고, 이 두 가지를 퓨전한 퓨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의사 선생님, 우리 이동 선생님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건양대하고 같이 이걸 좀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발론티어의 이미지인데 이분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론티어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저희가 SIPM을 기반으로 하는 팻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IPM은 최초는 아닙니다. SIPM의 설계 제작을 국내 기술로 다 했고, 이것은 저희 경쟁사에 비해서 불회능이나 시간 특성이 매우 우수하고, 다만 다크 커런트가 좀 높은데 이건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 회로 부분이라든가 영상 재구성도 이제 MR 기반 감쇄 보정 기법인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게 전신용 MRI에 삽입이 가능한데, 어떤, 저희가 두 번 실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원자력 병원에 가서 지멘스 3 테슬라 MR에서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국산 3 테슬라 MR에서도 했고, 각각의 헤드 코일은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리고 FDG 팻과 3 테슬라 MR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 이런 그 디바이스는 향후에도 저희가 현재는 이제 분리형이지만 상용 모델을 한다면은 일체형처럼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 그것도 전신용으로 하면은 뭐 거의 현재 판매가가 90억에서 95억 하는데 뇌만 찍는 모양으로 저희가 좀 빅 메이저들하고 좀 피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뇌 전용으로 이런 상용 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팀들은 이제 크게 네 분의 교수님과 두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 나노종합기술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는 이제 시스템과 일렉트로닉스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이나 인제도 같이 참여를 했고, 서울대학교 의대에서는 영상 재구성 소프트웨어 쪽에 참여를 했고, 우리 박현욱 교수님은 이제 헤드코일 개발에 참여를 했고, 저는 이제 검출기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